여러분 안녕, 감자공주예요. 즐겁게 들으시고 푹 주무세요. 재미있는 동화와 따뜻한 위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두고도 거지. 옛날 옛날에 큰 부자가 살았어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하인만 수십 명이 일하는 정승댁이었지요. 정승대감은 젊어서 아이가 없다가 아주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지요. 어허허허허, 우리 귀한 금동아, 어여쁜 아가로구나. 정승 대감은 늦둥이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어요. 좋은 음식만 먹이고 비단 옷을 입혀 길렀지요. 아이는 쑥쑥 자라서 키가 훌쩍 큰 아이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정승댁에 찾아왔어요. 시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스님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불쌍하다, 불쌍한 아이로구나. 정승 부인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스님, 뭐가 불쌍하다 그러십니까? 이 아이는 앞으로 얼마 못 살 것입니다. 네?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승 부인이 다급해져서 물었어요. 앞으로 길어야 3년밖에 못 살 운명입니다. 정승 대감과 부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또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오래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고생을 하면 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승 부인은 금으로 수놓은 비단 옷 한 벌을 아들에게 들려주며 말했어요. 스님을 따라 떠나거라.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스님을 따라갔어요. 스님을 따라 절에 온 아들에게 스님은 누덕누덕 기운 누더기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많은 재산과 온갖 좋은 것을 다 두고도 거지로 살아야 하니 오늘부터는 두고도 거지라고 부르마. 아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밭에 걸음을 주고 마당을 쓸며 쉴 틈 없이 일했어요.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굳은 일은 모두 도맡아 하며 고생을 했어요. 어느 날 두고도 거지가 지쳐서 누워 있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 순간 잠결에 험상궂은 얼굴에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나타났어요. 너를 데려가려고 왔다만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데려가지 못하겠구나.
앞으로도 고생을 잘 참으면 100살까지 살도록 해주겠다. 두고도 거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승사자는 보이지 않고 옥피리만 하나 놓여 있었어요. 두고도 거지는 옥피리를 들고 길을 떠났어요. 두고도 거지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한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 찾아가 대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주인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며 말했어요. 대감님, 저를 머슴으로 삼아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두고도 거지는 대감댁의 머슴이 되어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뚝딱뚝딱 나무도 해왔어요. 소똥도 치우고 닭장도 청소하며 열심히 일했지요. 그런데 대감에게는 세 딸이 있었어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두고도 거지를 놀리고 괴롭혔어요. 두고도 거지야, 도대체 마당에 빗질을 한 거야, 만 거야? 첫째 딸은 두고도 거지가 아주 작은 돌을 안 쓸었다고 구박을 했어요. 둘째 딸도 버럭 화를 냈어요. 아유, 밥이 이게 뭐냐? 이런 밥은 너나 다 먹어라. 하지만 셋째 딸은 달랐어요. 두고도 거지의 옷이 떨어지면 바느질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몰래 숨겨다가 가져다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세 딸은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게 되었어요. 말을 타고 가려는데 말이 높아서 세 딸들은 그냥 올라갈 수가 없었지요. 첫째 언니가 소리쳤어요. 말이 높아서 못하니 네가 좀 엎드려라. 두고도 거지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자 첫째 딸이 등을 밟고 훌쩍 올라탔어요. 둘째 딸도 등을 밟고 다른 말에 훌쩍 올라탔지요. 두고도 거지가 셋째 딸에게 등을 내어주자 셋째 딸은 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난 걸어가면 되니 이 말을 타고 천천히 와요. 아가씨, 고마워요. 두고도 거지는 냇가에 가서 목욕도 하고 머리도 싹싹 빗었어요. 어머니가 싸주신 비단 옷을 차려입고 옥피리를 들고 말을 타고 잔칫집으로 향했어요. 두고도 거지가 잔칫집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도련님은 어느 댁에서 오셨을까? 젊은이가 어쩜 저렇게 피리를 잘 불까? 우와, 세상에, 너무 멋져! 아무도 그 멋진 청년이 두고도 거지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셋째 딸만이 알아보았지요.
두고도 거지가 셋째 딸에게 말했어요. 사실 나는 정승댁 아들이에요. 사정이 있어서 머슴으로 들어왔지요.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셋째 딸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찬빗으로 두고도 거지의 머리를 빗어주었지요. 그러자 두고도 거지는 솔솔 잠이 왔어요. 쿨쿨 잠이 든 두고도 거지는 꿈을 꾸었어요. 꿈에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을 잘 참아내었으니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얼마 뒤 정승댁에서는 성대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고운 비단 옷을 입은 신랑이 옥피리를 불며 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연지 곤지를 찢고 고개를 숙인 신부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모두들 기뻐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지요. 두 언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잘해줄 걸. 그러게, 누가 이럴 줄 알았대? 멋진 정승댁 아들과 결혼한 셋째에게 질투가 나서 두 언니들은 입만 삐죽거렸대요.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씩씩하게 잘 지내줘서 이모가 정말 고마워요. 이모가 매일매일 응원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많이 피곤하시지요? 오늘도 고단하고 힘든 하루를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밤에도 따뜻하게 단잠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밤도 따뜻하게 이불 잘 덮고 코 잘 자요. 이모랑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